장사 잘 돼요? 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는데 요즘은 또잘 되는 것 같아요. 물 장사하기를 잘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물 장사는 언니한테 맞아요. 아. 근데 물 장사 커피 물 파면서 빵도 곁들이셨나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원래 이제 홍씨 집안이 장사줄이 세요. 맞는 것 같아요. 장사줄이 센데 할아버지 언제 대우해 주셨나요? 할아버지요? 네. 홍씨 집안의 할아버지 대우를 언제 해주셨어? 글쎄요. 안 해주셨잖아.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 그런 것 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이렇게 벌어주는데 너만 먹고 잘 먹고 잘 사냐 그런다. 나도 좀 한번 해줘라 그런다. 같아요. 할아버지 무슨 뜻인지 모르죠? 네. 전보로 이렇게 처음이에요? 아니요, 여러 번 다녔어요. 그죠? 네. 근데 그때마다 얘기 안 하셔? 네. 어째 얘기를 안 하셨을까? 본인은 할아버지가 대감 할아버지, 업대감, 못대감, 사업대감이거든요? 네. 장사대감? 본인은 사업대감이 앞장섰어요, 할아버지가. 사업대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사업을 언니가 장사를 하니까 바쁘게 손님 좀 넣어주고, 금전도 벌어주고 막 하는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를 언제 대우를 해주셨냐고.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바쁘게 너를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데 너는 나를 왜한 번도 밥도 안 해주고 옷도 안 해주냐 그랬잖아. 그 소리야. 근데 거기 터에서 턱은 그 할아버지가 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장사가 손님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래요. 네. 그죠? 할아버지 조화가 많아요, 거기는. 할아버지 조화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본인은 근데 본인도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이 많아요. 돈 벌려고 어차피 그거를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장사를 하시는 게 잘하신 거야. 이 홍씨 집안에 이제 벼슬을 또 하지만은 장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 맞아요. 옛날부터 장사를 하신 분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사주가 그냥 일반 편안하게 여자 사주는 아니거든. 남자 사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자 사주거든. 본인은 과감하게 탁 밀고 나갈 때는 탁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돈을 더 이거 벌고 싶고 더 저기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 대우를 한번 해주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 할아버지를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이 벌어주시, 내가 할아버지한테 대우를, 진짜 상을 차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내가 차려드렸으니까 저 많이 벌어주세요. 받으셔야지, 오늘. 그러면 본인은 3절에도 놈들은 장사 안될때 본인은 빵빵하게 잘 되죠. 여태까지 그거를 재미를 못 느끼신 거야. 저의 친할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홍씨 집안, 네, 맞아요. 홍씨 집안 네, 제사를 많이 줄여가지고 할아버지예요. 지금 그냥 가족들도 왕래가 많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냥 혼자서 좀 성찰하고 이렇게 그거는 하시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본인. 네. 본인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 위해서. 본인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할아버지였지.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대우해드리니까 돈 많이 벌게끔 제수 주세요 하는 굿이에요. 그거는. 아, 굿이에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게를 더큰 거를 늘려가고 하나를 더 차리고 이 가게에서 더 수확을 많이 얻죠. 그래야지만. 근데 그게 없었어 여태까지. 네, 한 번도. 그죠?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야지만 본인이 돈이 줄줄줄줄 들어오거든. 지금 새 나가기만 바쁘잖아.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지.
지금 본인 돈 버는 거 승인 차세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인 안 차서. 네. 하루에 얼마 파세요? 뭐 평일에는 뭐 50만 원 이상 팔고 주말에는 뭐 100만 원 가까이 파는 것 그거 갖고 성의 안 차잖아. 같아요. 안 차죠. 평일에가 그래도 아무리 못 파도 100만 원을 팔아야지. 그죠? 그러면 너무 잘 되는 카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재료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도 남지.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러질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할아버지를 대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한 두세 배 될걸요? 본인이 돈 욕심은 많은데 성은 안 차. 지금 내가 딱 봤을 때는. 근데 할아버지가 별로, 대감 할아버지가 딱 앞장은 서 있어. 뒤에 딱 버티고 있어. 근데 지금 언니가 모르고 있어,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내가 말씀해 드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엄마, 아빠 그래도 체크락 해도 궁합은 좋으시네? 엄마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저한테는. 엄마가 신가물이거든.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제 엄마 조상분 중에서도 계셨고, 그리고 막 많이 보시기도 하고, 촉도 되게 좋으세요. 엄마가 부담을 해 먹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언니는 장사를 하니까 그걸로 때우지만 엄마가 그거를 못 푸니까 엄마가 좀 아픈 거거든. 그래서 사실. 아프신 거예요, 사실? 막 이게 그냥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아마 많이 아프실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올해. 올해예요? 예. 아, 더 이상 다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좀 정하셔야 돼. 풀어주셔야 돼. 어떻게? 엄마를 좀 풀어주면 몸이 안 아파요. 쉽게 얘기하면 중간이에요, 지금 엄마가. 무당도 못 되고, 무당끼는 있어도, 이제 무당도 안 되면서도 몸만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그거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엄마 속옷을 갖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마를 눌러주고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안 아프지. 맨날 고국을 하거든. 병원 가도 그때뿐이거든. 그리고 아버지는 착하면서도 엄마하고 왠지 너는 너 나는 나로 돼 있거든. 맞아요. 아버지는 당신이 나가서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아야 돼. 한량처럼. 맞아요, 맞아요. 한량이세요. 한량이셔. 아버지는 한량처럼 막 도댕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안 아파. 엄마가 속이 버글버글하면서 엄마가 아픈 거지. 3월생이잖아, 아빠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는 한량이지.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더 아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서. 맞아요.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안 맞으세요. 아이고. 엄마는 이거를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안 아파요. 엄마는 신가물이기 때문에. 엄마도 막굿 같은 걸 받으셔야지 좀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언니 저갈 때 같이 해주면 되지. 아니면 엄마 해줄 때 본인이 하든가. 그래야지 안 아프거든. 물론, 엄마 때문에 지금 본인이 걱정이 많아. 엄마 먼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하고서. 그쵸, 이제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벅찰 때도 있고, 좀 그렇죠. 아직 나이가 막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좀 있으셔도.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뭐 이런 돈 버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좀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 귀찮아. 엄마는 지금 다 귀찮아. 우울증.
저한테만 너무 막 의지하시고 하니까 저도 좀 기댈 수밖에 없어. 엄마는 누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본인의 집밖에 없어. 엄마는 본인의 집 오로지 딸. 내가 어리광 피고 내가 아프다 죽는다 죽겠다 하는 건 본인밖에 없어. 엄마가 누가 잘 시원할 거야. 아빠는 국방 꺼는데. 그 아빠한테 뭔 소리만 하면 싸우기만 하는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지. 본인도 엄마 그거를 엄마 본인도 엄마를 좋아하면서도 어쨌든 짜증이 나고 짜증 부려. 안 맞아요, 저 엄마랑. 엄마랑 저랑 바뀌었어요, 좀. 딸과 엄마가. 바뀌었어, 맞아요. 네. 양띠하고 뱀띠잖아, 안 맞거든. 아, 그래요? 원래 궁합으로 따지면 안 맞아요. 근데도 본인 착한겨. 엄마 그래도 저걸 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엄마한테 그래도 잘하네. 어쨌든 싸우더라도 할 건 다 해줘요, 제가. 해줄 건 다 해주면서도 싸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안 맞으니까 아, 엄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엄마는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고 다 해줘요, 저는 그냥. 어쨌든 이 엄마가 아기가 됐거든. 맞아요. 어린애 피고 아기 같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같은 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엄마가 무당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당을 했으면 좋았겠어? 네. 근데 무당은 안 돼. 애매한 거죠.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무당 끼가 있으면 차라리 무당을 해먹으면 차라리 쑥 편하지.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좀만 끼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것 뿐이야. 근데 이런 끼가 있으신 분들이 뭐 명리학을 배우거나 뭐 타로를 배우거나 이렇게 해서 누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자기 빌으셔야 돼. 빌고 내 가족들 위해서 나로 해서 많이 빌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게 눌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하셔야 돼. 몇 년 한 번, 3년 한 번씩, 2년 한 번씩 구슬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상님들한테 많이 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식구들도 잘 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네, 엄마한테. 본인이 엄마가 엄마 스스로 빌고 그러면 자식들을 언니 위해서 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인 위해서도 빌고 그래야지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언니도 역시 내 조상님을 많이 구하셔야 돼. 언니는 조상님들한테 내가 위엔 만큼 해준 만큼 덕은 보실 거예요. 홍씨잖아. 네. 그리고 일을 생이잖아, 그죠? 네. 언니는 빌은 만큼 돈이 들어와요. 알았죠? 네. 물어볼 것도 있나요? 아버지. 네. 아버지 내년에. 네. 내년에 아버지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내년 9수잖아. 네. 내년 9수, 아버지는 9수에 조금 안 좋아요. 사고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갑자기 안 아팠다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년에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저희 아버지 장수하실까요? 아버죠? 집안은 장수 집안이긴 한데. 몸 관리를.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돼. 네. 아버지는. 전혀 안 하세요. 암도 못 말려. 식구도 못 말려. 네, 고집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당신이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서 조금 자제를 할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내년쯤에 내가 몸이 여기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응? 여기가. 여기 속이가. 속이라면 간, 폐 쪽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술을 담배를 많이 피고 술은 안 드시나요? 술은 입에도 안 대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간 쪽으로 많이 안 좋거든요. 간 쪽, 네. 간하고 폐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 갑자기 내년에 무슨 병이 뚝 여기 신호가 올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와.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년에 이제 건강 진단 받고 미리미리 좀 안 좋다 그러면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거든요. 신호가 여기 오고 여기 와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조심하시라. 절대 안 받으세요. 건강 검진은. 뭐가 나올까 봐 무섭대요. 대단하시다. 네.
뭐가 나오면 그냥 걸렸으니까 그냥 나 이래라 사달라 줄게 그냥 그러고 마는 성격이야. 네, 맞아요. 그래도 받으셔야지. 이 아버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대단하세요, 아주. 놈들 잘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마 저만 믿을걸요? 당신 생각이 옳고 당신 오. 그게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혹시 고집이. 네. 그래서 놈도 절대 의심이 엄청 많아. 맞아요. 누가 뭐길 가다가 뭐 음료수 하나 나눠줘도 엄청 의심을 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호의도 의심을 하고 모든 걸다 의심을 하세요. 대단하셔. 유전이야. 그때 저는, 할아버지가 좀 예,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의심이 많진 않은데. 딸이잖아. 아, 다르구나, 딸은. 본인은 아버지 피도 흐르지만 엄마 피도 흘러요. 그럼 엄마 피더 많아요. 본인은. 엄마하고 안 맞으면서도 본인은 조금 엄마를 좀 닮았어. 성향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기질은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 자, 엄마하고 많이 좀 상의를 좀 해보세요. 대화 좀좀 하시고 이런 쪽으로 한 번쯤은 일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가 살려면 엄마도 살리고 본인도 살고 그러셔야지만 내년에 덜 힘들어. 내년에 그걸 안 하시면 힘들어. 그러니까 올해 미리 저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